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뱃매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사람과 모든 블렛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통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있어서 또한 번의 비참하고 안타까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힘들게 그리고 험난한 시간을 지나오면서 얻게 된이 통일왕국의 왕의 자리는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자리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군대 장관 요압을 중심으로 상당한 군사력도 있고 또 충성스러운 장군들 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군사를 일으키지 않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옵니다. 아마 압살롬의 반역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자기는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인데 여기서 피를 흘리면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그래서 유혈전을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기약 없는 도피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시면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간 소식을 다윗이 이제 듣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날 압살롬이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역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제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선포를 하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예. 요즘 말로 구테타를 이제 일으킨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많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다윗 정권이 전쟁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도 많이 걷고 하니까 또 불만 세력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가지고 자기 편으로 이렇게 싹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도 있으셨겠죠.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심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세력은 급속히 커져서 그 위세가 굉장히 당당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지기까지 다윗은 압살롬의 음모와 이 반란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이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을 추종하게 됐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도적질한 결과입니다. 오늘 15장 6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생각해 본 말씀이죠. 수요일날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꾸준히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치밀하고 은밀하게 계획을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자기에게로 돌리고 자기를 따르도록 한 거예요. 압살롬의 이 반역이 지금 전국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갔습니다. 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에서 백성들의 추대를 받으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다윗에게 불만이 있던 사람들, 야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우리 한번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우리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우리 한번 정권을 한번 교체해보자. 또 뭐 새로워질란지 않아.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압살롬을 이제 막 따르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에 대해서 진압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상하게 뭐 이상한 거기보다도 그냥 바로 도망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성은 일단 견고하게 지어진 요새입니다. 쉽게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이 요압이라는 장수, 진짜 대단한 백전노장의 장군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장군들하고 힘을 합쳐서 뭐 한 대까지 해보자. 막 다윗이 이 녀석이 이 아들 녀석이 이럴 수가 있나 애비한테 뭐 이러면서 막 살든지 죽든지 한번 이걸 어떻게든지 진압시켜보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백성들을 배려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피를 흘리면 정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시인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그것도 외세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일으킨 반란군에 의해서 같은 백성들끼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운다. 참 이거는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망가자. 정말 힘이 없어서 야 이거 여기에 있다가는 정말 우리 다 죽는다. 민심이 다 돌아갔으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유혈 사태를 피해보고자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들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 너무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나
못 참겠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의 그 징계를 거부하고 군사를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진압하기 위해서 막 싸울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렇게 환경을 주장하셨다라 그럴까요? 허락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그 징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인간적으로 자아가 가득하고 인간적으로 막 가득했더라면 막 분하고 막 비참하게 느껴지고 이래서 막 인간적으로 이걸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에 징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겸손히 수용하고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싸움으로 칼 대 칼, 피에는 피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내가 왕권을 이 왕위를 나는 뺏길 수 없다. 이 자리를 보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 흘림과 상처 입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사실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게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해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내가 그 징계를 받아야지 하는 이 겸손과 순종하려는 다윗의 자세가 우리에게 이제 많은 생각을 갖게 해주지요. 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다윗처럼 다 징계는 아니지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시죠.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막 항거하고 대항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가드 사람 이때의 충성스러운 동행이 나옵니다. 이제 19절에서 23절 가드 사람이니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적군이죠. 근데 이 가드 사람 이때가 어떻게 다윗 편이 됐는지 다윗의 모사거든요. 옆에서 아주 모략과 지혜로운 전략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 나라로 망명해가지고 막 도망 다닐 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보니까 야, 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거든요. 자기가 블레셋에서 보아왔던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어떤 지도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뭔가를 발견했겠죠. 참 영적인 사람이요.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의 그 행적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뭔가를 이제 봤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마 그때부터 언젠가 그러고 있다가 언젠가 모르게 다윗이 올 때 그랬는지 어떤 시점에 이스라엘로 이제 망명을 한 거예요. 나 다윗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나 당신 밑에 있고 싶습니다. 당신한테 내가 충성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다윗에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하고 이때하고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이때. 예. 근데 이때 다윗이 도망 다닐 이때 쓰임 받아요. 이때가 참 귀하게. 예. 그래서 다윗을 따라서 이제 목숨을 바치기로 다윗의 이제 신하가 되어서 좋은 모략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 다윗이 도망가는 기간 내내 나도 따라 붙이겠습니다. 도망가는데 그러지 말고 너는 어제 왔잖아.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다 이 말이죠. 나 때문에 나보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그러면 내가 너 보기가 참 너무 안쓰럽고 미안하다. 너 갈 대로 가라. 특별히 압살롬에게로 너 가라. 압살롬은 이제 새로 일어나는 솟아나는 태양과도 같은데
그쪽 가서 너는 좀 평안하게 지내라. 나를 따라오면 네 고생이다. 가시밭길이다. 네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 따라오지 말고 저기 압살롬 그쪽에 가라. 이렇게 이제 자유를 줬어요. 네 자유롭게 선택권을 줬는데 이때는 예, 아닙니다. 제가 다윗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도망자의 이 광야길, 험한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며 당신이 죽으면 죽고 당신이 살면 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대화를 지금 하죠. 흔들리지 않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초지일관 뜻을 정했고 특별히 어느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사실은 상황은 불리해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불리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기로 한 거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실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사실은 실리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우리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벨이라는 또 모략가가 있잖아요. 압살롬 편에 붙었다가 나중에 예, 아이도벨의 모략이 사실은 좋았어요. 근데 이때가 또 모략을 하나 이제 가져옵니다. 이제 가짜로 이제 저쪽 이제 스파이처럼 저쪽에 예, 투항하는 척 해가지고 압살롬에게로 가가지고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살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는 게 실리적이고 예, 실리적인 것 같죠. 현실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말씀 붙드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모르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현실을 움직이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불리하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편에 선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기시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순히 달게 겸손히 받아들이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또 왕궁으로 나중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편에 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때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은 다윗을 향해서 그런 충성을 했는데 여기서 딱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죠. 나도 주님을 향해서 좀 그래야 되겠다. 상황에 따라서 아유 힘들다고 주님을 향한 충성, 주님을 따르는 나의 손과 발이 현실에 의해서 막 묶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적이고 막 인간적인 아 이게 실리적이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이고 사실은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사나 죽으나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충성을 내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를 배반한 사람.
나를 향해서 내 등에 칼을 꽂는 사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또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건 아닐지라도 어떤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리로 내 자식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다음에 또 막 도망가는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고 하던 막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그때 하던 말 같은 걸 보면 다윗이 겸손히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참 공경과 황당무계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일단은 하나님의 섭리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려고 해야지 막 화가 나고 분노에 부들부들 떨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 순적히 순종하고 겸손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할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때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때는 인간 주인을 향해서도 충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삭빠르게 야 주님 편에 섰다가는 힘들고 내가 희생하겠다 가시밭길을 걷겠다 이래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서 어려운 상황이 와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마침내. 그래서 이게 실리적이고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당장은 어려운 것 같아도 실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남은 생에도 정말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마침내 어려운 과정이 중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잠시 환란의 터널을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편에 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고 4월 9일 있을 전도 축제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한두 번만에 우리가 또 낙심할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우리 교회 앞에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 정말 부흥의 문 전도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튀르키예에 지진으로 인해서 생긴 선교 현장의 어려움과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북 간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에는 지금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또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